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식 행위를 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분이라고 하는데 물의 도움을 받는 수매화, 새의 도움을 받는 조매화, 바람의 도움을 받는 풍매화, 곤충의 도움을 받는 충매화가 있습니다. 이 중 충매화는 보통 나비나 꿀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꿀벌의 수분은 그 가치가 워낙 커서 돈으로 환산하면 2650억 달러, 한화로 하면 300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전 세계 식물의 수분 중 30%를 꿀벌이 담당하고 꿀벌이 멸종하면 곧바로 인류도 멸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나 중요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수천 종의 식물이 죽고 그 다음에는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과일이나 야채가 자라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 3분의 1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집 붕괴 현상은 2006년부터 갑자기 시작된 현상으로 꿀벌의 군집이 동시다발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둥지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대로 사망하고 둥지에 있던 벌들은 굶주린 채 죽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에서 90%의 군집을 잃고 있는 상황, 아직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서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군집 붕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전염병인데요. 꿀벌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전에 말라 죽는 데다 백신이 없어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서양의 꿀벌의 경우 이 병에 내성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군집 붕괴 현상과는 다른 이유를 가집니다. 과거부터 꿀벌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여러 적들과 싸워왔습니다.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꿀벌 응애인데 벌집에 살면서 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드기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애벌레의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벌로 자라나 방의 문 역할을 하는 밀랍을 뚫고 나올 때 같이 나와 또 다른 애벌레를 공격합니다. 꿀벌 응애는 벌에게 해로운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생존력이 약하거나 기형아인 벌의 형태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활동으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무선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먹이를 찾아 집을 떠난 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섞인 농약은 현재 군집 붕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해로운 벌레를 죽이기 위해 만든 살충제인데 꽃가루에도 미랑 섞여 들어가면서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EU에선 해당 살충제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꿀벌은 과거보다 더 많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꿀벌의 생존은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꿀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식물의 수분에도 영향을 미치니 아몬드,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딸기, 귤, 수박 같은 야채나 과일도 사라집니다. 꿀벌의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작물의 가격이 올라가죠. 꿀벌의 멸종 문제는 꿀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